Good morning, Bitcoin.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4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룸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화요일 오전 암호화폐 시장 붉은기 가득합니다. 하락세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더리움, 리플 등 시총 상위권 암호화폐들 모두 하락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를 통해 본 암호화폐 가격들 확인해 보시면요. 바이낸스 코인 4%, 비트코인 3%, 이더리움 3%, 리플 1.95% 등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의 차트를 살펴보시죠. 자, 비트코인 차트 24시간 동안의 고가 1075선, 24시간 저가는 9666선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체결가 9744선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최근 며칠간의 흐름만 좀 보시면 조금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모습인데요. 한 달간 약간의 등락이 있었습니다만 하락세를 보이다가 9320선의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선인 듯 하더니 현재 조금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코인 마켓캡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인 마켓캡 통한 전주 시작 시가총액 2575억 달러 선이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68.2%입니다. 테더를 제외하고는 상위 10위권의 암호화폐 중 상승하는 종목 없고요. 17위에 아이오타, 그리고 18위에 테조스, 22위에 체인링크가 상승하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내림세 속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케이엑스와 바이낸스, 비트포렉스가 24시간 동안 거래량 완만하게 늘리면서 현재 상위권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는 거래소로 리스트를 올리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 50위권에서 24시간 거래량 16%가량 늘려주고 있습니다. 빗썸에서의 비트코인 가격 1163만 5천원 나타내면서 2.57% 조정받고 있고요. 이더리움, 리플 모두 동반 하락세입니다. 체인링크 3.36%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코인들 의미 있는 상승세 나타내는 종목들 없고요. 그리고 업비트로 가보시면요. 자, 업비트에서도 오늘 분위기가 그다지 좋진 않습니다. 비트코인 2.55% 내린 1163만 2천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상위권 거래로 올라와 있는 암호화폐들 대부분 하락세 견제하고 있습니다. 룸 네트워크 5.04%, 램 1.72% 상승하고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들 있습니다만 자, 의미 있는 상승세 나타내는 것들 없고요. 세타 토큰 1.65% 상승하고 있네요. 자, 벡트가 출범을 했습니다. 사실 벡트가 출범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많았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벡트에 관한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만큼 또 가격에 대한 실망감도 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제 시작된 벡트 플랫폼 출시 이후 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회사의 CEO는 여전히 이 플랫폼이 업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켈리 로펠러는 벡트가 업계에 아주 중요한 발전 단계를 나타내 준다고 믿고 있는데요. 자, 바란 것처럼 거래가 몰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성공적으로 런칭한 벡트 지금까지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이달 초 벡트 웨어하우스도 문을 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크게 많지 않은 건데요.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새로운 거래 플랫폼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또 기관 투자자들은 서둘러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직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자, 사람들은 첫날 벡트 거래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낡은 금융 시스템의 법 안에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자, 라는 트윗도 남겨져 있네요. 자, 벡트는 처음에는 술렁이겠지만 그 다음에는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대부분의 규제된 선물 계약은 처음에는 거래량이 낮다. 많은 증권사들은 그것을 해결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좀 기다려보고 싶어 한다. 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조금 기다려봐야 할 텐데, 어쨌든, 백지가 성공적으로 런칭이 되고, 현재까지 그 월간 계약 거래량을 보면 23일 3시 19분 이트윗이 남겨진 시점을 기준으로 17비트코인 정도가 거래가 됐다고 하네요. 자, 많지 않은 양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CEO인 켈리 로플러는 백지의 비트코인 선물 계약 개시를 디지털 자산에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를 도입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녀는 업계를 괴롭힌 해킹과 사기극은 새로운 시장에 내재된 위험을 강조하고 있고, 백트와 같은 해결책들은 그러한 우려를 해소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썼습니다.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백트 거래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독일 2위의 증권거래소인 보어 슈투트가르트도 디지털 자산을 위한 거래소를 런칭했습니다. BSDEX라고 불리는 플랫폼인데요. 독일 은행법에 따라 규제되는 이 거래소는 처음에는 유로와 비트코인 쌍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모든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선별된 투자자들만 참여할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럽연합 전반으로 거래 대상을 좀 늘리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네요. BSDEX의 CEO는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는 수십억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반으로 더 많은 디지털 자산이 등장할 것이다 라면서, 자, 우리의 목표는 그러한 자산을 위한 선도적인 유럽의 거래소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또 입장을 밝혔네요. 자, 이렇게 독일 2위의 증권거래소도 디지털 자산을 위한 거래소를 런칭했다는 소식 들려오고요. 스위스로 가보겠습니다. 스위스 주요 증권거래소죠. SIX 스위스 거래소가 완전히 규제된 암호화폐 거래소 SDX 출범을 연기했습니다. 23일자로 로이터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SDX의 정식 런칭은 2020년 말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유는 법률과 규제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플랫폼에서의 파트너 은행과 여전히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런칭은 그래서 2020년 말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SDX 같은 경우는 지난해 7월 처음 계획이 발표가 됐고, 올해 중반 정도 출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이죠. 올해 5월 SIX는 곧 출시될 SDX의 일환으로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토큰 발행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SIX가 스위스 중앙은행에 SDX 결제시 사용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달라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오스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오스는 거의 처음으로 하드포크를 무난히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업그레이드 중 가장 큰 업그레이드고, 하드포크가 필요했던 적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격은 현재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드포크 이슈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전반적으로 암호화폐가 내림세를 보이면서 7위의 이오스도 1.69% 하락세를 보이면서 하드포크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 중에서 주요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네오가 2020년 2분기에 네오 3.0으로 업그레이드를 예정하고 있고요. 트론도 곧 지난 8월 11일에 공식적으로 시작된 썬 네트워크의 업데이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론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무제한 확장된 용량을 트론 네트워크에 제공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이 금을 대체하는데 얼마나 될까요? 나라별로 금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대체하려면 미국 같은 경우는 91만 3,388 비트코인, 독일은 37만여 비트코인, 러시아는 23만여 비트코인, 중국 20만 6천 비트코인, 일본 8만 비트코인, 영국 3만 4천 비트코인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산을 리듬트레이더라는 그런 암호화폐 분석가가 트위터를 통해 했는데요. 자, 나라별로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금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경제위기의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사실 투자자들은 스위스 프랑이나 엔화나
금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 세 자산이 모두 오를 때 오르지 않았습니다. 각국이 여전히 이 기술을 이해하고 따라잡기 위해 애쓰고 있고 사용자들도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고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리적인 금 예금을 고수할 거다라는 의견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은 분명하고 희소성이나 빠른 이동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금보다 낫다라는 평가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국제 회계 기준이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암호화폐가 도대체 뭔가라는 그런 것에 대한 이견이 많았잖아요.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산하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가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상통화를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등 전세계 130여 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인 IFRS를 제정하는 기구가 바로 IASB인데요. 암호화폐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합니다. 재화 용역과 교환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현금처럼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라는 결론이네요.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블록페스타 2019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이틀 정도 남았는데요. 많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그런 프로젝트들도 참여를 하고 또 블록체인인 고버먼트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 만큼 많은 정부 당국의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니까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직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블록페스타 2010, 블록페스타.com에 접속하시면요.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무료 컨퍼런스니까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비트코인 선물 9월물이죠. 4.17% 하락한 $9,755에 CME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 암호화폐 시황과 주요 뉴스들 살펴봤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